이번 시간은 손으로 그린 것 같은 느낌의 효과를 적용하는 스크리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효과는 그림책이나 스케치 형식의 그래픽 이미지를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본 활용 방법부터 볼게요. 네모를 그려줄게요. 칠과 선의 색상은 원하시는 색상으로 지정해도 됩니다. 저는 검정색 선을 가진 안쪽에 색깔만 파란색으로 지정을 해볼게요. 이런 도형이죠. 완성이 됐다면 선택한 채로 위쪽에 효과에 스타일라이즈 스크리블이 있어요. 이걸 선택을 해줄게요. 바로 효과가 적용이 됐죠. 다양한 프리셋이 있는데 이건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디폴트 값으로 놓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조정하시면 돼요. 앵글은 이 각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패스 오버랩은 확장이 될지 아니면 안쪽으로 조금 더 파고들지 이걸 나타내는 거죠. 일단 0으로 설정하고요. 베리에이션은 이 정도로 낮게 둘게요. 자, 이 부분이죠. 베리에이션 값을 크게 설정하면 좀 더 정도가 심해지고요. 한 2픽셀 정도로 지정하겠습니다. 스트로크 위드스는 안쪽의 선 두께인데요. 일단 1로 설정을 하고요. 연해졌죠? 커브는 조금 더 손으로 그린 것 같은 그 정도를 주는 거니까 적당하게 주시고 베리에이션은 역시 2% 정도로만 두겠습니다. 스페이싱은 이 안쪽의 간격을 얘기해요. 크게 할수록 좀 더 단순해지겠죠. 한 5픽셀 정도? 베리에이션도 마찬가지로 1픽셀 정도? 네, 이 정도로 놓을게요. 적용이 됐죠? 해당 부분을 수정하고 싶다면 다시 위쪽의 윈도우에 어피어런스, 외모를 클릭해서 이 스크리블, 적용된 효과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활용해 봐야 되겠죠? 옆쪽에 보면 그래픽 스타일이 있어요. 안 보이시면 윈도우에 그래픽 스타일을 활성화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픽 스타일에 그대로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적용이 됐죠? 다른 도형 이런 걸로 선택을 하고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바로 적용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글씨도 스크리블이라고 쓰고 그대로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글자에도 적용이 됩니다. 손으로 쓴 것 같죠? 스케치 형식의 모양이었고요. 실제로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웬만하면 뒷배경과 어느 정도 분리되어 있는 그런 오브젝트가 좋겠고요. 이 상태로 클릭하시고요. 이미지 트레이스 눌러주시면 되죠. 이 부분에 대한 강의는 이전 강의를 참고해주세요. 윈도우에 이미지 트레이스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타내고 싶다면 스레시홀드를 조금 높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적당한 선이 찾아졌다면 이 상태로 그대로 이 그래픽 스타일을 눌러주시면 방금 전에 적용했던 이 스크리블 스타일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수정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선택하고 어피어런스 부분에 스크리블 선택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바꾸면 되겠죠? 안쪽에 있는 선 두께를 조금 더 두껍게 해주고 싶다면 2픽셀로 하면 두꺼워집니다. 저는 이 정도로 두고요. 커브는 적당하게 두고요. 여러분들의 목적에 맞는 그런 이미지를 생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의 색상 변경은 그대로 도형의 속성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색상을 바꿔주시면 돼요. 선택해서 눌러주시면 안쪽이 색상이 변경이 됐죠? 이렇게 해서 그림책이나 스케치 느낌의 그래픽 이미지를 만드는 데 유용한 스크리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